내년 7월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이들 기관단체 임직원을 초청해서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신도시 이전 유관 기관단체 유치 설명회. 신도시의 발전 전략과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동반 이전을 호소합니다. 안내 창구도 마련해 신도시 토지 분양과 사무실 임차도 설명합니다. 도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 분양을 실시를 하고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지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유관 기관단체의 3분의 2, 160곳 정도가 참가해 신도시 현장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이 1년 정도 늦춰지면서 기관 단체 이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좀 뭐 확장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 거리랄까요? 출퇴근 관계 뭐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 분양했는 곳이라도 도로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못하잖아요. 조기에 동반 이전하는 기관단체나 직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 실제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이전 의향을 재조사한 결과 전체 217개 기관단체 중 이전을 희망한 곳은 34%, 72곳에 불과했고 이전 불가 혹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곳이 44%나 됐습니다. 또 상주 인력이 100명이 넘는 기관단체는 경북교육청, 경찰청 등 단 5곳, 64%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130개 유치를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더 개발해서 유치에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